어? 씨발 잠깐만. 어? 모기장도 자동으로 잠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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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쉴드를 쳐주고 싶은데 세 번 다친 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의미는 없지만 공약이라도 걸고 갈까요? 여기서 설마 또 갇히면요, 형덕형한테 부탁해서 그 형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 30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면은 거기 걸어서 찾아가서 봉쇄조를 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갇힌 이야기부터 조금 들어보자 하면, 핑계 아닌 핑계인데,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정신없이 아 네네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복합적으로 아 벌레 안 들어가겠다 네네네 네. 자, 제가 왜 또 갇혔냐면요, 좀 중요한 통화를 좀 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문 닫았어요. 생각의 사고도 제가 닫았나 봐요. 사실 방금 보셨던 영상은 두 번째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갇히자마자 전화 끊은 다음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바라바바밤 바라바바밤밤 바바밤밤 빠밤밤. 세상에서 문단속을 제일 잘하는 남자 스즈메도 그 앞에서는 명분을 잃었죠. 너무 잘 단속해서 본인도 집주인도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남자. 아, 그게 나다. 그래서 이제 갇혔을 때 생각을 했어. 사람을 또 부르긴 죄송하잖아. 저번에 누가 구해줬습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 담당자님이 가정집에 있으시다가 나와서 구해주셨잖아요. 아 여기도 락이 걸렸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안 돼요. 어쨌든 또 사람을 부르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았어요. 제가 2층 갇혔을 때처럼 뛰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발 디딜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떨어지면 죽겠구나.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를 일단 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어요. 저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심적으로 외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안녕? 반가워 사탕아. 무슨 맛이야? 초콜릿이구나. 예, 초콜릿이란 친구를 사귀게 됐었고, 이제 거기서 또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보내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는 종이 비행기는 얼마나 멀리 날아갈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아씨, 저 청소해야 되는데? 하... 하늘이 참 이쁘다. 씨, 구하러 오셨다. 오씨. 맞습니다. 저는 양심이 없는 새끼라 집에서 쉬시는 인테리어 담당자님을 또 불렀어요. 아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안 돼 이거. 아니 이거 대자뷰인가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저씨 괜찮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예, 진짜 면목 없네요. 아유. 아유씨. 아유, 정말.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악플 읽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시청자 의견 듣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어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 놀리기보다는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멍청한 짓을 했음에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당당히 드러내는 와나나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세를 타서 바보 같지만 용기는 가상하다는 말을 와나나스럽다로 국어사전에 등재하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해완스럽다. 위치 감각이 다소 해이하나 주상의 완고함을 일컫는 말.
무슨 내용이지?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편집에서 빼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하지? 진짜 왓짱은 김은별 씨와 정희주 씨의 아버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격이 혹시 어떻게 되죠? 영상 보면서 그 정도면 즐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음. 왓짱은 사실 밀실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미소녀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소녀 코스프레를 안 했잖아요. 뭔 소리예요. 왜 갑자기 붙여요. 갑자기 뜬금없이 급발진해서. 그래서 집이 아니라 방탈출 게임을 위해 건물을 지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 집이에요. 최근에 광고가 3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민심도 되게 안 좋고 저도 그걸 알아서 사실 무서워서 유튜브를 못 들어갔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박쥐 화보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올려놨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이 다 노딱을 먹게 되었어요. 올릴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상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진심으로 은릴라랑 능지가 비슷한 것 같아. 한번 각잡고 상식 퀴즈 대결 콘텐츠 가자. 와빌리지에서 능지로 서열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하자면 하겠는데 저 얻는 게 없는 싸움이지 않을까요? 기를 쓰고 1등했어. 그럼 얻는 타이틀 정상인. 실패했어. 혹시라도. 정신. 이런 댓글에 제일 열받아요. 이건 진짜 존나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 만화의 오선풀. 놀라셨겠어요? 앞으로 더욱 정진하셔서 주 3회로 들리 미친놈 많이 해, 이게? 오케이! 이거는 선플 인정? 아이고, 아이고. 이 새끼, 씨가 그냥 비꼬는 것 같죠? 그쵸? 찡긋 이질하고 있네, 미친놈이. 원래 베란다에 식물 키우잖아. 본능인 거야. 아,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바나나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기보다는 열대야를 느끼기 위해서 제가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군요. 고맙습니다. 이과 감성이네요. 오! 선플! 근데 이거 선플 인정? 자, 한 개. 아, 솔직히 선플이잖아, 이거는.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아, 창문에 방범단지를 떼고 도어락을 설치하는 거구나. 속을 뻔했네, 이 새끼. 오케이. 오케이! 선플. 세 번쯤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논리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일 수도 있어요. 빠밤! 미친 새끼. 서브웨이 드세요. 어! 이거 선플 인정? 아이,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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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랄하지 마세요. 아, 다 봤네요. 오늘의 교훈.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방탈출 카페가 공짜!